있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40일 정도 남았고요, 시험이. 마치고, 그 다음에 수업 때 마무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 그니까, 워크북까지 오늘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어요, 여러분들. 뭐, 했는 부분도 있고, 안 했는 부분도 있겠지만, 같이 풀어보는 방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수동태 시험을 통해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에 수업했던 내용 중에서 5형식 문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짚고, 왜냐하면은 7, 8과가 다 5형식에 대한 내용들 위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7, 우리가 문장의 형식에서 5형식에 대한 내용 한번 더 짚고, 그 다음에 시간이 허락하면 7과 수업을 되도록이면 시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5형식 문장의 수동태라는 파트부터 계속해서 문제 풀이를 하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다시 한번더 얘기하면, 5형식은 총세 가지 부류로 나뉜다 했습니다. 뭐 뭐를 기준으로 나눴었냐 하면은, 목적격 부호가 명사인 경우, 목적격 부호가 형용사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C 유형도 사실은 목적격 부호가 명사인 경우입니다. 얘랑, 그러니까 원래는 문법적으로 얘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냥 명사가 아니고,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라든지, 아니면 또뭐 형용사 같은 게, 이런 게, 이런 것,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동사가 와서, 뭐,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want a to do였죠. want a to do를 기본으로 시작해서 to do가 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두 가지 경우, 동사 원형이 오는 두 가지 경우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뭐 call a b 하면 name a b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었습니다. 뭐 elect a b도 있었죠. elect a면 a를 b로 선출하다. 뭐 a를 b로 선출해도 a는 b가 되는 거고, call a b 해서 a를 b라고 불러도 a는 b가 되는 거고. 뭐 name a b 해서 a에게 b라고 이름 붙여도 a는 b가 되는 거니까 그 유형은 5형식 중에서 목적격 부호가 명사인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make a 어떤, keep a 어떤, a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들다, 또는 a를 keep을 써서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 그러니까 또 a는 어떤 상태다, so a is 어떤 상태 하는 목적격 부호가 형용사인 경우. 그 다음에 tell a to do라든지 want a to do, advise a to do, ask a to do 해서 a가 뭐뭐하기를 원한다, a에게 뭐뭐하라고 말하다, a에게 뭐뭐하라고 요구하다라는 동사가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 되어서 목적격 부호가 동사였는데 명사가 된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니까, 이런 경우와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하는 make a do, 사역 동사였죠? make a do have, 사역 동사의 종류도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make, have, let이 있었습니다. make a do, have a do, let a do라고 하는 것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각 동사는 see a do도 되고, 지각 동사의 또 사역 동사의 공통점은 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둘다 표현할 수 있지만, 지각 동사와 사역 동사의 차이점은 이렇게 ing 형태 현재 분사였습니다. 동명사로 착각하기 쉽다 그랬죠. 해석상 뭐 I saw her going there 뭐 이런 뭐 간단한 예를, I saw her go there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I saw her going 되어도 똑같은 얘기를, 결국은 해석은 똑같습니다. 결국 내용은 내가 그녀를 봤는데 그녀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거기 가는, 나는 그녀가 거기 가는 걸 봤단 얘기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동명사냐 현재분사냐고 물었을 때, 해석상 나는 그녀가 거기에 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서 동명사로 해석해도 상관없지만, 이건 절대로 뭐가 아니다,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알고 있다. 내가 저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지각 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가 하는 행동을 이 형태로 했을 때 내가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임을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라는 티를 내라면서, 이거 해석을 나는 그녀가 거기에 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우리는 거기에 가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라고 해석하기로 했고, 이거 현재 분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5형식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었는데, 이거를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쭉 봤습니다. We called her Aunt Jenny 하니까 she was called. 그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게 수동태니까, 아니 수동태 문장의 특징이니까 그녀가 불렸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면 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Aunt Jenny라고. 그 다음에 행위자는 bias 이런 식으로 된다. 명사인 경우도 그 다음에 목적격 부호가 C의 첫 번째 유형으로 발음한 거예요. 그 ask A to do가 지금 보이고 있네요.
They asked you to explain this. 그들이 너에게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 네가 요청받았었다. 시제가 과거고 you가 주어니까 you랑 어울리는 be 동사 과거형은 you were asked 해서 네가 요청받았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도 똑같이 오면 되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to 부정사의 형태로 돼 있죠. 이것을 설명하라. 는 것을. by them 그들에게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 토끼는 그들에게 돌이라고 이름 지어졌다. 시제가 과거니까 그 토끼가 이름 지어졌다. The rabbit was. 그 다음에 name이 이름 붙이던데 토끼가 이름 붙인 게 아니고 입장 바뀐 어떤 시 형태인 named 하면 되겠죠. The rabbit was named.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이 어순이 중요합니다. 늘 what에 대한 대답인 돌리가 오면 되죠. 목적격 보호였던 명사가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The rabbit was named Dolly. by them이고요. 그다음에 능동태로 변환 또 하라 그랬으니까 이 문장은 이름 지었던 사람을 주어로 다시 바꿔서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라는 얘기니까 그들이 이름 붙였다 하면 되는데 they가 이름 붙였다라는 동사를 쓰면 되는데 여기에 이름 붙였던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name의 과거형인 they가 뭐 했다? named 했다 하면 되겠죠. 이름 붙였다. 그 다음에 누구를 무엇이라고 이 순서니까 누구를 더 rabbit을 돌리 이런 식으로 they named the rabbit 돌리에서 name a b가 the rabbit was named 돌리 by them 된다는 수동태 능동태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의사에게서 쉬라는 충고를 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시제가 과거죠. 그러면 그가 충고했다가 아니고 그가 충고받았습니다 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얘가 충고하던데 입장 바뀐 어떤 시 여기에 어떤 의미를 가진 충고받은 이라는 어떤 시 쓰면 되겠죠. 그럼 advised의 세 번째 녀석인 advised 하면 되겠고요. 충고받았던 게 과거니까 he was advised 하면 그가 충고를 했다가 아니고 충고를 입장 바뀐 어떤 시 당했다니까 충고받았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되겠죠. 무엇을 충고받았다? 쉬라 는 것을. get some rest 하면 쉬던데 to를 붙이면 쉬라 는 것이 되죠. to get some rest by the doctor. 그러면 이것을 능동태로 바꾸면 의사가 무슨 시제 뭐 했다 누구에게 뭐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 더 닥터가 무슨 시제 충고했습니까? 충고받았냐? 과거 시제 충고받았으니까 충고한 것도 과거 시제죠. 그러면 advised. 그 다음에 누구에게 뭐 하라는 것 하면 되니까 누구에게 힘에게 뭐 하라는 것 to get some rest 하라는 거. The doctor advised him to get some rest 한 것을 he was advised to get some rest by the doctor의 형태로 수동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나요? 됐나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능동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수동태로 바꾸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he가 made 해줬는데 누구를 me를 어떤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어찌 made 했다 쉽게 made 했단 말이죠. easily가 하는 역할은 made를 꾸며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구조는 make a 어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만들었다 누구를 나를 어떤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그래서 나는 어땠다 그래서 나는 so I was happy가 들어있는 5형식 문장이 맞죠. make a 어떤. 오케이.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그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거에 시제가 과거니까 내가 행복하게 되어진 것도 과거니까 내가 되어졌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쓰면 되겠죠. I was made. 내가 되어졌다. 그 다음에 내가 되어졌는데 어떤이 오면 되겠죠. 어떤 상태? 해피한 상태로.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다가 오면 되겠죠. 어떻게 되어졌다? easily 하게 되어졌다. I was made happy easily. 난 쉽게 행복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자 by him 이렇게 오면 되겠죠. I was made happy. I was made happy 결국 I was happy 이 말이네요. 내용상 내가 되어졌다 어떤 행복한 어찌 쉽게 이진이는 계속해서 되어졌다라는 동사 부분을 꾸며주니까 부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해피는 누구의 상태를 설명해야 되니까 아이의 상태를 설명해야 되고 아이는 명사니까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는 어떤 시 형용사의 형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뒤에 행위 나오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we told 했다 whom 누구에게 밥에게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렇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죠. 운동하라는 것을. 우리는 말했습니다. 밥에게 운동하라는 것을. 그러면 누가 뭐 했다? 밥이 들었다. 무엇을 들었다? 운동하라는 것을. 누구에 의해? 우리에 의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밥이 들었는데 여기에 시제가 과거니까 밥이 과거에 들었다 하고 싶으면 밥이 과거에 들었어는 뭐겠어요? 밥 was told죠. 그렇죠. 이게 밥이 말했다가 아니고 들었다가 되는 거예요. 밥이 들었습니다. 그럼 밥이 들었다고 했는데 무엇을 들었니? 운동하라는 것을 to exercise 하라는 것을. 그 다음에 이 말을 한 행위자 누구에 의해? By us. Bob was taught to exercise. 밥은 운동하라는 것을 들었다. 우리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끊어읽기를 통해서 문장을 이렇게 보면 또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끊어읽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단어를 배열하는지 어순 같은 것들 이것도 잘 익혀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they call 그들이 부르네요. 뭘 부르냐면 주유소죠. 이거 영국식 주유소라 했죠. petrol station, petrol station. 그들이 저 petrol station을 주유소를 뭐라고 부른다? 이건 미국식 주유소죠. 주유소라고 부른다. 어느 동네에서? 미국에서. 그래서 그들은 저 페트로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영국 사람인 것 같아요.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페트로 스테이션을 가스 스테이션으로 부르는 게 특이하니까,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를 리프트라고 부르는 게 특이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의 차이를 얘기하는 문장인데요. 오케이, 그래서 미국인들이네요. 미국인들이 저이 말을 하는 사람은 영국인데 여기에 돼 있는 미국인들이겠죠. 미국인들이 말을 합니다. 부릅니다. 페트롤 스테이션을 가스 스테이션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불린다? 페트롤 스테이션이 불린다라고 하면 되겠죠? 페트롤 스테이션이 불리는데 무슨 시제 불리냐면 현재 시제 불린다. 불린다. 그러면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뭐라고 불리냐? 그다음에 어디에서 불리냐? 오면 되겠죠? what에 대한 대답. 그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그다음에 여기 뒤에는 행위자가 마지막에 오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시제가 현재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어울리는 비동사는 is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petrol station is cold 하면 petrol station이 불립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불리니? a gas station이라고. 그다음에 어느 동네에서 불리니? in America에서. 누구에 의해 불리니? by them. 바이뎀은 특별한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할 수도 있겠죠. 내용상 중요하지 않으니까. A petrol station is called a gas station in America. 미국에서는 petrol station이 gas station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is called니까 불린다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 어, petrol station is called a gas station in America by them. 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건 이런 거, 나머지 또 뼈대가 되는 부분 말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인가 이런 건데요. 보통 뭐 강조하고 싶으면 by them을 in America보다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행위자가 끝에 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이란 말이 보이죠?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뭐 했다? 내가 들었다를 쓰면 되겠죠? 내가 들었다. 그렇죠? 내가 들었는데 그럼 내가 들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뭘 들었니? 울차례죠. 뭘 들었니? 그렇죠? 내가 들었는데 뭘 들었니? 그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내가 들었다라는 표현은 I was told 하면 되겠죠? 내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서핑 그만하라 는 것을 들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들었습니다. I was told. 인터넷 서핑 그만하라는 거. To stop surfing the internet. 누구에 의해서? By him 하면 되겠죠. I was told. 내가 들었어요. 뭘 들었는데? To stop surfing the internet. 인터넷 서핑 그만하라는 것을. 오케이. 그러면 이거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뭐 했다? 그가 말했다. 그가 말했다. 그가 말했는데 누구한테 말했다가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누구에게 말했다. 목적어 뭐죠? 목적어. 이 자리에 올게. 능동태 무슨 어고? 목적어고. 능동태의 목적어가 뭐가 되는 것이? 주어가 되는 것이 수동태인 거죠. 그래서 그가 말했는데 누구에게 말했죠? 그 다음에 저 뭐뭐 하라 는 것을 말한 거죠. 그럼 능동태를 바꾸면 누가 말했냐면 그가 무슨 시제에 말했습니까?
과거 시제 말했죠? 그가 과거 시제 말했다. He가 told 했다.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을 울차례죠. 누구에게? me에게. 무엇을? 나머지 요건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To stop surfing the internet 하라는 것을. He told me to stop surfing the internet. 그래서 tell A to do의 구조도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했다. 이것이 수동태로 바꾸면 I가 들었으니까 I 시제 과거니까 I was told to stop surfing the internet by him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가 유지되었다는 얘기를 쓰면 되겠죠. 그가 유지되었다. 유지되었으면 당연히 어떤 상태로 유지되었는지 궁금하겠죠. 그가 유지되었습니다. 어떤 상태로, 그 다음에 행위자가 오면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럼 그가 과거 시제에 유지되어졌다, 지켜졌다 하면 he was kept. 그가 유지되어졌다. 그거 유지되었다 했는데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니까 어떤 상태로? warm한 상태로. He was kept warm. 그는 따뜻한 상태로 지켜졌다. 따뜻하게 되어졌다. 그 다음에 행위자 by his dog에 의해서. 그의 개에 의해서. He was kept warm. 그는 따뜻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의 개에 의해서. 오케이. 이 강아 너 오자마자 뭐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행위자 누가 뭐 해줬다? 그의 개가 지켜줬다. 누구를? 지금 수동태의 주어였던 녀석이 목적어가 되는 거죠. 목적어를.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상태로. 그래서 문장의 구조가 keep a 어떤인 오형식의 두번 펼쳐서 보여줘. 오늘 해야 될 부분 보여주는 오케이. 그래서 뭐 깨끗하네. 근데 뭐 어떻게 해줄까 내가. 뭐 좋은 방법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봐. 수업 끝날 때좀 얘기해줘. 그 방법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해줬다? 그의 개가 지켜줬다라. 과거 시제 지켜줬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his dog이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지켜줬다. 그러니까 kept 한 되는 게 되겠죠. keep에 두번 돼서. 그 다음에 능동태의 주어였던, 아니 수동태의 주어였던 녀석을 목적격으로 바꾸면 되겠죠? kept him. 그 다음에 어떤 상태? warm한 상태에서 keep a 어떤이라는 오형식 문장의 능동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수동태를 바꾸니까 he was kept warm by his dog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is가 있고 was found가 있고 to use가 있고 by many people인데 by many people은 끝에 가면 될 텐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시스템이 뭐 되어졌다. 자, 이거 옛날에 오형식 할때 선생님이 뭔 얘기 한적 있냐면은 제발 find의 뜻을 뭐로만 알고 있지 말아라. 찾다란 뜻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이게 이걸 가지고 어떤 구조를 만드냐 하면 find a 어떤이라고 사용됐을 때뭐 예를 들어서 I found the room empty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I found the room empty. So the room was empty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keep a 어떤하고 똑같은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오형식이에요. 그리고 이때 if I found the room empty 이거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나는 그 방이 어떤 상태라는 사실을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뭐 하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이 뜻이라 했죠. 그래서 find가 꼭 찾다라는 뜻 말고 뭐 알게 되다라는 뜻도 있다 했어요. 했습니까? 그리고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는 형태가 find a 어떤이라 했습니다. a를 찾다가 아닌 거예요, 이건. a가 어떤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다라 했어요. 오케이.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자, 나는 그 시스템이, 아, 그, 아, 뭐야, 나는 아니고, 그 시스템이 뭐, 알려지게 되었다 하면 되겠죠. 알려지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태라는 사실이 알려진 거죠. 그 시스템이 어떤 상태라는 게 알려진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뭐 하기에 가면 되겠죠. 뭐 하기에. 뭐 하기에 어떤. 누구에 의해서, 그 다음에 행위자 오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시스템이 알려졌다고 하시면 the system was found. 그 시스템이 알려졌단 말이야. 어떤 상태라는 점이 알려졌습니까? easy하다라는 점이 알려진 거죠.
그 시스템이 쉽다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The system was found easy. 그 시스템이 쉽다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뭐 하기에 사용하기에 그 시스템이 이용하기 편하다는 쉽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The system was found easy to use. 누구에 의해서? By many people에 의해서.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 옛날에 배웠던 것들, 우리가 뭐그 문법이라는 것은 위계적 학문이라고 했고, 앞에 거 모르면 다음 거 모른다 했으니까, 이건 앞에 배웠던 거죠, 투부정사에 뭐 1, 2, 3, 4 맨날 해봤던 그거 한번 따져보면, 이거 명형부 해보면 뭐예요, 이건? 이게 무슨 시저 용법? 명사적입니까? 형용사적입니까? 부사적입니까? 오케이. 얘는 당연히 뭐겠다? 이거 부사적이죠. 왜? 이거 지금 요렇게 해서 뭐 만들고 있어?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어찌 어떤. 어찌 어떤 쓰기 쉬운. 믿기 힘든이 뭐였어? 믿기 힘든. Hard to believe였죠. 그쵸? Hard to believe. 그쵸? 그러니까 얘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부사보다 먼저 나오겠죠, 영어에서는. 사용하기 쉬운, is to use. 그러니까 시스템이 알려졌다. 어찌 어떻다고? 쓰기 쉽다고. 누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면 이걸 이제 능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The system was found easy to use. 시스템이 사용하기 쉽다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누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과거 시제에 깨달았다는 얘기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많은 사람들이 과거 시제에 깨달았으면, many 누가? many people이 깨달은 거죠. found 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면 되겠죠. 무엇을 깨달았냐? 그쵸? 그 다음에 find a 어떤이 오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 어떤을 꾸며주는 뭐는? 어찌는 뒤에 있으면 되겠죠, 영어에서는. 그쵸? 그러면 the many people found 했다. 무엇을 found 했어요? the system을 found 한 거죠. the system이 어떻다고? easy to use 하다고. many people found 했습니다. 무엇이 어떻다고? the system easy. 뭐 하기에? 이용하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 시스템이 어찌 어떻다는 사실, 쓰기 쉽다라는 사실을 뭐 하게 되었다? 깨달았다. So, the system, 미시적 과거죠? So, the system was easy to use. 시스템은 어찌 어땠다? 쓰기 쉬웠다. 됐습니까? 쉬웠나요? 3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find a 어떤이란 능동태를 알아야지 그것을 수동태로 바꿨을 때 the system was found easy. 오케이. 그리고 가만 보면요. 요거, 그 목적격 보호가 뭐였던 경우, 능동태에서 목적격 보호가 뭐였던 경우, 형용사였던 경우를 가만 보면, 이렇게도 말이 되고 있죠. It was warm. 그럼 어땠다? 따뜻했다. The system was easy. 어땠다? 시스템이 어땠다? 쉬웠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동태가 되는 부분, 수동태를 만들어주는 부분을 쓰고 나서, 형용사를 쓰고 나서 나머지 애들을 넣어야 된다는 사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자, 일단 people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빈칸에 있는 것도 보면 뭐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뭐 마시다에다 to 붙여놨고, 그 다음에 충고 받다가 보이죠? 많은 물.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한다겠어? 사람들이 뭐 한다? 충고 받는다부터 해야 되겠죠? 주어 동사 와야 되니까 사람들이 충고 받는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을 충고 받는다 하면 되겠죠? 무엇을?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여기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무리에 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충고받습니다. People are advised. 충고받는 거죠. 그럼 무엇을 충고받습니까? 무슨 충고를 받겠어?
물 많이 마시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많은 물 마시라는 것. 많은 물 마시라는 것. To drink lots of water. 그 다음에 왜란 질문에 대한 대답. 뭐 때문에? For their health. 이렇게 하면 되겠죠. People are advised to drink lots of water. 사람들은 충고받습니다. To drink lots of water 하라는 것을. 뭐 때문에요? For their health 때문에. 그들의 건강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물 마시라는 것을 충고받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the doctor. 그 의사에 의해서. 오케이. 여기 by the doctor 써있는 이유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능동태로 바꾸면 제일 먼저 누가 뭐 한다가 오면 되겠죠. 누가 뭐 한다에 의사가 충고를 무슨 시제에 한다? 현재 시제에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충고받는 사람, whom에게, 누구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뭐 무엇을 뒤에다가 왜를 붙일 수도 있고요. 그럼 그 의사가 무슨 시제에 충고하냐면 현재 시제에 충고하니까 더 닥터가 뭐 한다? advises 누구에게 목적을 차려줘. 수동태의 주어 누구에게? people에게 뭐 하라는 것을? to drink lots of water. 그래서 advise a to do가 만들어지는 거죠. 능동태에서 to drink lots of water for their health. 이렇게 하면 능동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뭐시 풀어봤는데요. 뭐 질문사항이나 뭐 이해되나요? 오케이. 난이도는 어렵죠.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거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테니스 동아리의 1위도로 선출되었다죠. 그녀가 선출한 게 아니고 선출당했고요. 시제는 과거죠. 그럼 그녀가 선출당했다. What이죠? 무엇?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 오케이. 그녀가 과거 시제에 선출됐으니까 그녀가 과거 시제에 선출되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elect의 뜻이 뭐예요? 선출하다죠. 그러니까 이거 입장 바뀐 어떤 시 사고 수동태 해야 되는 거죠. 그녀가 과거 시제에 선출당했습니다. She was elected. What? The leader. 뭐 이런 거 전체 다 모든 거야. 리더 이런 거 전체 다뭐 쓰던가 영화에서. 그렇죠. 오브죠. The leader of the tennis club. She was elected the leader of the tennis club.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By the club members. She was elected the leader of the tennis club by the club members. Okay, 그래서 by the club members를 한 이유는 이걸 능동태로 우리가 바꿔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클럽 멤버들 한번 길어봤자 they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더 클럽 members, they가, 뭐, 시제가 과거니까, 뭐, they인지, he인지, she인지 굳이 따질 필요는 별로 없죠. 멤버들이 뭐 했다? elected 했다. 그 다음에 whom 오고 what 오면 되는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elect a, b의 구조, 누구를? her를. 수동태의 주어였던 녀석을 목적으로 동사에 뒤에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로써? the leader of the tennis club. 이렇게 하면, 뭐, 간단하게 the leader라고 써놔도 되겠죠. the leader. The club members elected her, the leader. 그래서 구조가 능동태에서 elect AB가 되는 거죠. A를 B로 뽑다. 그러면 이게 수동태로 바꾸면 she, 과거니까 she was elected the leader of the club, tennis club by the club members.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그는 의사에게서 운동화 충고를 들었다. 그가 누구에 의하여? 그 의사의, 지금 의사에게서라고 돼 있지만, 충고를 한 사람이
의사니까 이거를 수동태에 맞게 영어스럽게 하면 의사에 의하여죠. 그 의사에 의하여 무엇을 이 올차례죠? 무엇을 운동하라 는 것을 뭐 받았다? 충고받았다죠. 그러면 그가 과거 시제 충고받았다. 무엇을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그가 과거 시제 충고를 들었으니까 he was advised. 그다음 운동하다는 exercise고 운동하라는 것이니까 to exercise. He was advised to exercise. 그는 to exercise 하라는 것을 충고받았습니다. 네, 누구에 의해서? By the doctor에 의해서. He was advised. 그건 충고를 했다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해석에서. To exercise. 그럼 얘 능동태로 하면, 무슨 시제에 누가 뭐 했다? 의사가 과거 시제에 충고했다? 누구에게 무엇을? 품이고요. 여기는 what이 오면 되죠. 그러면 그 의사가 과거 시제에 충고했으니까 더 누가 다더 닥터가 advised 했다. 누구에게? 힘에게. 수동태의 주어가 능동태의 목적어가 되고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거죠. 동사를 기준으로 다 일어나는 일이 동사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to exercise 하라는 것을. 그래서 완성된 구조가 advise A to do가 he was advised to exercise 행위자 by the doctor 이렇게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뭐 질문사항 있나요? GPC 교육에서 뭔 질문사항이겠어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뭐가 어려웠나요? 뭐 ABC 해서 뭐 A에서 뭐 어려웠다, B가 뭐 어려웠다, C에서 뭐가 어려웠다. 오케이. 다들 맞았나요? 숙제해 온 거? 오케이. 뭐가 어려웠나요? 성빈이 뭐가 어려웠어? C에서 어려운 게좀 있었나요? 대답하기 귀찮다. 안할 거다. 오케이. 계속해서. 자, 5형식에서 이제 얘기했던 C의 유형에서,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목적격 보호가 동사인데, 원래는 to를 붙이는 형태였죠. 근데 그 중에서도 C의 1은, 정상적으로 C의 1은 want A to do라고 해서 to do가 그대로 왔었죠. 근데 2번인 사역 동사 make A do,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CA do도 되고 CA doing도 되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한 5형식이죠. 그래서 5형식 문장에 능동태에서 원형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 이거 어렵게, 동사 원형 부정사 목적격 보호 이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사역 동사하고, 그러니까 사역 동사 직역 동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to do가 없었는데 to do가 되어야 되고, 그 이유가 여기에 이 녀석은 동사죠. 그리고 지각 동사라고 불리는데, 지각 동사일 때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한다든지, 사역 동사일 때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 동사 원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였는데, 얘는 뭐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했듯이 입장 바뀐 어떤시란 얘기는 더 이상 얘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그녀가 목격되었습니다. 길 건너는 것을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을 써야 되는 말이죠. 뭐 그런 것들 뭐. 여기도 마찬가지 나의 아빠가 나한테 방 청소하라고 시켰는데 내가 지시받았다. 내방 청, 여기는 이거를 뭐 영어스럽게 제가 선생님 농담 비슷하게 나의 아빠가 나에게 내방 청소하라 시켰다 이렇게 했었죠. 이 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지시받았다. 내방 청소하라 는 것을 더 이상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saw Noah. 내가 봤는데 지금 능동태죠. 내가 본 겁니다. 주어 여기 이 부분 끄덕이의 첫 부분에서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능동태라고 하죠. 내가 봤어. 누가 뭐한 노아가 공원에서 조깅한 봤죠. 그러면 노아가 무슨 시제에 목격당했습니까? 과거 시제에 목격당했다. 뭐 하는 것을 공원에서 조깅한
는 것을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서 노아가 과거 시제 목격당했으면 노아 was seen 그 다음에 공원에서 조깅하는 것할수 있죠 여기서는 공원에서 조깅하 보았는데 조깅하는 것이니까 to jog in the park by me 하면 되겠죠 노아 was seen 목격당했습니다 to jog in the park 하는 것을 공원에서 조깅하는 것을 나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cross하고 cross를 비교해 달라 그랬는데 across의 뜻은 뭐고? 그렇죠. 뭐뭐를 가로질러라는 품사가 뭐고? 전치사니까 뒤에 항상 뭐가 오고? 명사가 오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들고 있어요? 전치사가 하는 짓이 그렇죠 뭐. 됐습니까? 명사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을 when, where, how, why로 바꿔주는 애죠. 얘는 전치사라고 하는 애고 cross의 뜻은 건너다 라는 뭐다? 동사죠, 얘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run across 대신에 뭐, cross 해도 뜻은 똑같이 되겠네요. 그쵸? And watch the dog cross the street. And watch the dog run across the street. 뭐 어쨌든 뜻은, and이 봤는데, 지켜봤는데, 누가 뭐, 그 개가 길을 건너 가로질러, 뛰어가, 지켜본 거죠. 그러면 누가 뭐 당했다? 무슨 시제 뭐 당했다? 그 개가 과거 시제 목격 당한 거죠. 그렇죠? 뭐 하는 것을 할수 있죠. 이제 수동태니까. 더 이상 지각동사 아니니까. 길을 가로질러 뛰어가 는 것을 누구에 의해? 얘네들. 그럼 그 개가 과거 시제 목격 당했다? 더더욱 was watched. 목격 당했으면 무엇을 목격 당했는데? 길을 가로질러 뛰어가 는것 to Run across the street by an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에 이 녀석은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to도로 안 되지만 더 이상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to가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the photo made me think of my school days. 여기 구조가 make a do니까 그렇죠? a가 뭐뭐 하 도록 시키자라는 뜻이죠. A, 뭐, A에게 뭐뭐 하도록 시켰다. 저 사진이 과거 시제에 만들었는데, 누구를 만들었냐면, 나를 만들었죠. 내가 뭐 어떤 행동하도록, 내가 나의 스쿨데이즈의 뜻은 뭐겠어요? 학창 시절이겠죠. 저 사진이 나로 하여금, 내가 나의 학창 시절을 뭐 하도록 생각하, 시켰다. 저 사진은 내가 나의 학창 시절을 생각하도록 시켰던데 영어스럽게 하면 저 사진이 나로 하여금 나의 학창 시절 생각하 시켰다. 그럼 내가 되어졌다 하면 되겠죠. 내가 되어졌다. 내가 되어졌으면 뭐가 되어졌겠어? 뭐뭐하 는 것이 되어진 거죠. 저 사진에 의해서. 됐습니까? 그럼 내가 되어졌는데 시제가 과거니까 I was made. 내가 뭐 되어졌다. 무엇을 되어졌냐면 내 학창 시절 생각하는 것이 되어졌죠. To think of my school days by that photo에 의해서 저 사진에 의해서 I was made to think of. 내가 생각하도록 내 학창 시절 생각하도록 되어졌다. 됐습니까? 그 다음, computers가 help 한다. 여기에, 이거는 누가 뭐 한다니까, 이런 걸 보고는 뭐 한다? 능동태로 가지고 컴퓨터가 도와줄 수 있죠. 누구를 도와줍니까? 우리를 도와주죠. 우리가 뭐 하, 많은 일을 쉽게 하, 도와준다. 컴퓨터들은, 우리가, we가, us가, do a lot of things easily. 많은 일을 쉽게 하도록 도와준다. 하는 것을 도와준다. help를 보고 무슨 동사라고 배웠었습니까? 준사역 동사죠. 그러니까 이 두의 형태가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모두 된다. 투두도 되죠. 이 경우에는 지금은 저 두를 썼지만 선택했지만 투두를 써도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얘는 준사역 동사가 아니고 사역 동사니까 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run 대신에 얘가 무슨 동사니까 지각 동사니까 저 길을 가로질러 뛰어가고 있는 개를 볼 수도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 running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running이었으면 이때는 이 형태가 아닌 to run의 형태가 아닌 뭐의 형태로 와야 된다? running의 형태로 와야 됩니다. The dog was watching running across. 근데 지금 running이기 때문에 to run이 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러닝이었다. 외투의 문제에서 러닝이었다면 여기 그냥 러닝 쓰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문장 우리가 무슨 시제의 도움을 받는다면 되겠죠. 우리가 무슨 시제의 도움을 받아요. 그렇죠. 컴퓨터가 헬프하면 현재 시제니까 우리가 또 도움을 현재 받는 거죠. 우리가 도움 받는다. 그럼 우리가 도움 받는다 했으니까 무엇을 도움 받니 하면 되겠죠. 무엇을 도움 받니. 많은 일들을 쉽게 하는 것을 컴퓨터들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제 도움 받습니다 하고 싶으면 we are helped 하면 되겠죠. 여기에 능동태 현재였으니까 수동태도 현재가 돼야 되겠죠. 많은 일을 쉽게 하는 것 to do a lot of things easily by computers 이런 식으로 능동태 수동태. 그래서 컴퓨터가 돕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좀 수동태로 바꾸면 컴퓨터들이 도와줍니다. Computers help us do a lot of things easily 또는 help니까 to do a lot of things easily 둘다 모두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먼저 찾아오라고 한게 있는데요. Talk behind가 뭐겠어요? 그렇죠. 뒷말하는 거죠. 호박식 가는 거죠. 안 듣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호박식 간다 그러죠. Talk behind, 호박식 가다. 그럼 여기에 back의 뜻은 뒤란 뜻이죠, 이거. 됐습니까? 누군가의 뒤에서 이 말이죠. behind. 됐습니까? 뭐 등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come back 할때 back은 다시란 뜻이죠. 그때 back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성민이 왜 어디 아파? 됐습니까? 여기는 뒤나 등이나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look after. look after 뜻이 뭐고? look after 뜻이 뭐고? 돌보다죠, 돌보다. 그럼 같은 말은 뭐가 있고? take care of. 또 뭐? care for. 이런 것들이 다 돌보다 3종 세트죠. look after, take care of, care for. 비교입니다, 비교. care about은 뭔 뜻이라 했어, care about. I don't care about it. 이렇게 많이 쓰이죠. care about은 무슨 뜻이다? 절대 대답 안 해주죠, 여러분들은. 신경 쓰다란 뜻이라 했죠. I don't care about it.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I don't care for it. 나 그거 돌봐주지 않아. I don't take care of it. I don't look after my brother. 오케이. 나올 때마다 정리하는데, 졸업할 때쯤이면 당연히 기억 안 나겠어? 알아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씩 보겠는데, she was heard. 누가 뭐 했대요? 오케이. 그녀가 들은 게 아니죠. 됐습니까? 그녀가 뭐 되어졌다? 소문 났단 얘기인 거죠. 그녀가 들은 게 아니고 그녀의 행동이 듣는 행동을, 자, 이게 조금 우리말로 생각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그녀가 들었다가 되려 그러면 she heard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영어스럽게 하면 뭐야? 그녀가 듣는 행동을 당했다니까. 어? 그녀가 들은 게 아니고 그녀의 행동이 뭐 되어졌다는 얘기 우리말스럽게 하면 알려줬다가 되는 거야. 뭔 소린지 알겠어요? 그녀가 이걸 한게 아니고 당했어. 그녀가 듣는 행동을 한게 아니고 듣는 걸 당했다니까? 지금 그녀가 듣는 걸 당하려면 그녀가 어떤 행동을 했는 게 소문났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She was heard 뜻이. 숨이 더워? 예, 그녀가 들었다가 아니고 그녀가 소문났다의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녀가 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듣는 행동, 다 그녀가 듣는 걸 당했단 말은 딴 사람들이 들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딴 사람들이 들었다. 여기에 by people 이런 말이 생겼겠죠. 사람들이 들은 거고 그녀는 듣는 걸 당한 거예요. 그럼 그녀가 저 소문났다. 뭐 하는 것이 소문났겠어요? 누군가의 뒷말하는 거, 누군가 호박식 가는 게 소문났단 얘기죠. 그럼 어디가 틀렸냐면 당연히 얘는 더 이상 뭐가 아니야. 얘는 더 이상 지각동사가 아니죠. 형용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다른 사람들에서 뒷말하는 것 여기 to를 꼭 넣어줘야 되겠죠. She was heard to talk behind someone's back by people. 그러면 이것도 능동태로 바꿔주면 by people 나온 김에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시제에 뭐 했다? 사람들이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과거 시제 들은 거죠. 누가 뭐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과거 시제에 들었어요. 사람들이 과거 시제에 들었어요. People이 뭐 했다? Heard 했다. 누가 뭐하 Her가 talk behind someone's back 하면 되겠죠. 그럼 완성된 구조가 here a 동사원형. 누가 뭐하 사람들이 그녀가 저 talk behind someone's back 누군가 등 뒤에서 저 호박씨 까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수동태로 바뀌니까 she was heard가 되는 거예요. She was heard. 그 다음에 없던 to가 왜 나타나? 더 이상 직역동사가 아니니까 to talk behind someone's back by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as made look after my little brother by my mom. by my mom이 있으니까 능동태 바꾸면 되겠죠? 내가 뭐 했다? I made 하면 내가 시켰다가 될수 있지만 이건 수동태니까 내가 뭐 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어. 오케이. 예, 내용상 보니까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지시 받았단 거죠, 이건. 메이크가 만들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시키다란 뜻이 있는데 그걸 수동태로 바꾸면 시키는 걸 당하면 지시 받은 거죠. 내가 지시 받았다. 내가 시켜줬다. 에? 너왜 그래? 그 병원 갔다 온 거야? 너 누구를 들고 찾았어? 지민이 또 들고 찾아서 그랬지. 어쩌다 그랬냐? 어? 선생님도 얼마 전에 자빠졌는데 아파 죽겠다. 병원 갈 거. 내가 지시 받았답니다. 이거 I was made. 내가 지시 받았는데 뭐 하라는 것을 지시 받은 거야? 나의 남동생 돌보라? 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나의 엄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to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I was made to look after my little brother by my mom. 됐습니까? 그러면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뭐 했다? 누가 무슨 시제 뭐 했다? 엄마가 무슨 시제 뭐 했다? 과거 시제 시켰다. 누구를? 나한테 시켰죠. 뭐 하라? 시켰다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 엄마가 과거 시제 시켰어요. My mommy made 했다. 시켰는데 누구를 시킨 거야? me를 시킨 거죠. 그러면 원래 우리말 해석은 나의 남동생 돌보라 는거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어이구 이거는 더 이상 형용사가 아니죠. 동사죠. 사역 동사니까 이런 거 보면 안 돼. My mom made me look after my little brother. 를, 자, 능동태의 목적어가 뭐가 되는 거? 주어가 되는 게 수동태죠? 그러니까 I was made. 내가 지시 받았습니다. 내가 시켜줬습니다. 뭐 하라는 것을 to look after my little bro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mething was felt to touch me on the shoulder. 오케이. 그러니까 누가 뭐 했다? 뭔가가 느껴졌다. 뭔가가 느낀 게 아니고요. 느낀 건 누구야? 난 거죠, 나. 됐습니까? 내가 느꼈어. 뭔가가. 근데 이게 좀 이거 수동태 같은 경우에 우리말 사실 우리말에는 수동태가 잘 없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우리말에서는 수동태를 쓰면 되게 어색해. 사실은. 뭐, 안 어색한 문장도 있긴 있습니다. 뭐, 건물이 지어졌다, 이런 것들은 수동태로도 안 어색하죠. 근데 특히 이런 것들이 수동태로 하려니까 되게 어색해. 그럼 사실 이거는 우리말로 해서 깔끔하게 하면 나는 뭔가가 내 어깨를 만지는 것을 느꼈다, 이 문장이에요. 이걸 수동태로 바꾸다 보니까 뭔가가 느끼는 행동을 당했다. 억지로 하면 뭔가가 느껴졌다. 뭐 하는 것? 나를 만지는 것. 어디에? 어깨에. 뭔가 내 어깨 툭툭 치는 게 느껴졌다 이 말이야. 내가 느꼈다.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 나를 만지는 것 해야 되겠죠. 더 이상 feel도 여러분들 feel이 기억 안 날지 모르겠지만 feel도 뭐였다? 무슨 동사? 지각 동사는 feel a do나 feel a doing의 구조가 가능합니다. 뭐뭐 하는 중인 a를 느끼다도 되고 뭐뭐 a가 뭐뭐 하 느끼다도 되기 때문에 얘도 지각 동사예요.
터치는 지각 동사 아닙니다. 이거는 행동 동사이기 때문에 느끼는 동사가 아니죠. 오케이,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느껴졌겠어? 누구에 의해서 느껴졌겠어? By me. 나에 의해서 느껴진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시제 뭐 했다? 내가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뭐 했다? 느꼈다. 누가 뭐한?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과거 시제 느꼈다. I가 뭐 했다? Felt 한 거죠. 내가 felt 했는데 무엇을 felt 했어? Something을 felt 한 거죠. Something이 뭐 하는 거? 자, 이제는 지각 동사죠. 그래서 여기 올 형태는 뭐? Touch me 또는 나를 만지고 있는 뭔가를 느낄 수도 있으니까 모두 가능하다. 지각 동사의 경우에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걸 느낄 수도 있죠. 그래서 I felt something touch me 또는 I felt something touching me on the shoulder. 이렇게 하면 능동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something이 능동태의 목적어였죠.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by 행위자 뒤로 가는 거죠. Something was felt to touch me. 근데 이 형태였으면 to touch me가 아니고 이게 to touch me가 아니고 something was felt touching me의 형태로도 가능하다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노래 부르는 것이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서 듣는 행동 당했다. 그러면 들은 건 내가 들은 거야? 그녀가 들은 거야? 내가 들은 거죠. 그녀의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듣는 걸 당한 거죠. 들려진 거죠. 됐습니까? 시제가 뭔 것 같아요? 과거죠. 그럼 그녀가 들려졌다. 뭐 하는 것? 노래 한 곡 부르는 것. 나에 의해서. 그럼 그녀가 무슨 시제 들렸으니까? 과거 시제 들렸으니까 she was heard. 뭐 하는 것? To sing a song by me. 나에 의해서. She was heard to sing a song. 그러니까 원래 here는 지각동사라서 뒤에 to가 오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더 이상은 지각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바뀌었으니까 to도 올 자리에 to도를 와야 된다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무슨 시제 뭐 했다 누가 뭐 한 가면 되겠죠. 그러면 누가 무슨 시제 뭐 했다 내가 과거 시제 들은 거죠. 내가 과거에 들었다. I heard whom. 헐 들은 거죠. 그쵸? 헐가 하는 행동 뭐? To sing a song. 노래하는 것은 to sing a song이 맞지만 어이구야 얘가 사용됐네. 지각동사 특별하네. 그래서 to sing이 아니고 sing a song 해야 된다는 거. I heard her sing a song. 근데 노래하는 중인 그녀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 형태도 되고 뭐도 된다? Singing a song도 된다. 노래하고 있는 그녀를 들었다도 되죠. 이게 수동태로 바뀌니까 능동태에서 목적어였던 주어 she 과거니까 she was heard to sing a song, singing a song 두 가지 형태 가능하고 by me의 형태로 수동태로 바뀐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신선한 공기가 누구를 우리를 뭐 하도록 해줬다?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 들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게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 주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되어졌다 이 말이죠. 우리가 되어졌다. 무엇이 되어졌다?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 드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신선한 공기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제가 뭔 것 같아요? 신선한 공기에 의해서 우리는 긴장이 풀리는 감정이 들도록 되어졌다니까 시제가 당연히 뭘 것 같아요? 우리 과거 시제. 그러니까 뭐? We were made. 우리가 되어졌다. 뭐 하는 것? 긴장에 풀리는 기분이 드는 것. To feel relaxed. We were made to feel relaxed. 우리가 되어졌습니다. 무엇이 되어졌다? To feel relaxed 하는 것을 되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by the fresh air. 신선한 공기에 의해서. 그러면 얘 능동태를 바꾸면 누가 무슨 시제 뭐 했다, 누구를 뭐 하는 것 하면 되겠죠? 그러면 누가 무슨 시제 뭐 했어? 동물들이. 오케이, 신선한, 좀 수업 좀 하자. 그치? 신선한 공기가 뭐 해줬다? 만들어준 거죠? 누구를 만들어줬어? 우리를 만들어줬죠? 뭐 하도록?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 느껴지도록. 그래서 신선한 공기가 만들어졌다. The fresh air가 뭐 했다? made 했다. 누구를 made 했어? us를. 신선한 기분이 드는 것은 to feel relaxed인데, 어이구야. A가 뭐뭐 하도록 시켰다, 만들었다니까 to 빼버리고 이번엔 feel relaxed 한다라는 게 이게 목적어였는데 시제가 과거니까 we were made to feel relaxed by the fresh air 된다는 게 사역 동사가 사용된 능동태의 수동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동물들이 뭐 되어졌다? 목격 되어졌다. 무엇이 목격 되어졌어? 먹는 것이. 먹는 모습이 영어로 뭐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영어스럽게 하면 동물들이 먹는 것이 뭐 되어졌다? 목격 되어졌다. 누구에 의해? 우리들에 의해. 시제가 뭔 것 같아요? 과거죠. 그러면 동물들이 과거에 목격되었으니까 animals were seen. 그럼 애니멀이 eat을 해요? eat을 당해요? 그래서 먹는 것 너무 되니까 were seen to eat. animals were seen to eat. 동물들이 본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to do의 행동하는 것이 목격당했다. 누구에 의해? 우리에 의해. 그러면 이건 누가 무슨 능동태를 바꾸면 누가 무슨 시제 뭐 했다? 우리가 과거 시제 봤다 이 말이죠. 누가 뭐 하?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과거 시제 봤습니다. 우리가 뭐 했어요? 쏘 했죠? 훔. 누구를 쏘 했어? animals를 쏘 했죠? 동물들이 먹? 봤다. We saw animals eat. 동물들이 먹? 먹었다. 그리고 이 동사는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먹고 있는 동물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죠. 먹고 있는 동물을 왜 못 봅니까? We saw animals eating 이라는 현재 분사를 써서 먹고 있는 동물의 형태도 가능은 하다. 근데 이 형태를 We saw animals eating 이라는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라면 animals 아이고 여기 were가 어디 갔어? 여기 were 있었죠. animals were seen to eat. 아, 한 칸씩 밀렸구나 지금. 뭔가 옮겨진 것 같네. 막 정신없이 설명하다 보니까. 까지 갈게요. 소 저 바꾸다 했나? 더 이상 안 되나 뒤로? 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것 같네. 다 갔네. 자 지금 판이 옮겨진 것 같은데요. 옆으로 좀 가봐. 아 바쁘다고. 에이 자식. 고정 옛날 버전이 좋은데. 헤이, 그래서 지금 동물들이 목격되었다인데 바꾸니까 우리가 봤다. 우리가 과거시 봤다. We saw 무엇을 봤냐? Animals 뭐 하는 것? Eat 또는 eating의 형태가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도로는 건너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면 누가 뭐 하는 것을 그 아이가 도로 건너 누가 뭐 했다? 우리가 보았다. 무슨 시제 봤냐면 우리가 과거 시제 본 거죠. 그럼 우리가 봤어요. we가 so 했죠. 누구를 봤어요? the child를 본 거죠. 그래서 도로 건너는 것. 도로 건너다. 도로 건너다. cross the street 하는 게 훨씬 더 입에 차 잡고 있죠. 그럼 도로 건너다를 도로 건너는 것 바꾸는 방법은
To cross the street 하면 되겠죠? We가 saw 했다. 무엇을 봤다? The child를. 뭐 하는 것? To cross the street. 그런데 이게 무슨 동사야? 지각 동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형식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길 건너고 있는 애를 볼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크로스 대신에 뭐도 가능하다? 크로싱도 가능하죠. 현재 분사로서. 자, 이걸 지금 내가 능동태를 먼저 쓴 거죠, 지금. 능동태를.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무슨 시제에 뭐 되어졌다? 과거 시제에 목격된 거죠. 그렇죠. 얘 형태를 조심해야 된다는 게 이과의 주요 내용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 아이가 과거에 목격되었습니다. The child was seen. 그래서 이게 이거를 끌고 올 경우에 조심해야, 크로스 더 스트리트를 끌고 올때 조심해야 될건 다시 뭐로 해야 된다? To cross the street. 또는 crossing the street를 가져올 때는 그냥 crossing the street도 가능하다 했어요. 더 차, 그러니까 이 답은 지금 이 문장이 얘가 지금 사용되었던 게 무슨 동사기 때문에 지각 동사기 때문에 답이 몇 개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 The child was seen to cross the street. 그 다음에 뭐 우리에 의해서란 말 마지막에 넣으면 되겠죠. By us. 또는 The child was seen crossing the street by us. 전부 다 얘가 지각 동사기 때문에 이두 가지 옵션이 모두 선택 가능하다. 됐습니까? 하지만 그냥 동사 원형은 여기서는 되지만 능동태일 때는 되지만 이 경우에는 동사 원형을 목적의 보호로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지도 가져오는 것을 누가 뭐 했다? 밥이 시켰다. 그럼 밥이 시켰다? 누가 뭐 하? 이죠? 그럼 밥이 시켰어요. 밥이 뭐 했다? 메이드 한 거죠. 시켰는데 누구를 메이드 시킨 거야? 나를 시킨 거죠. 뭐 하는 것을 bring a 또는 뭐 bring the 해도 되겠고 지금 애매하고 내용아 둘어 할지 더 할지 어로 합시다. 뭐더 해도 상관없지만 내용이 지금 애매하기 때문에 문장 중간에 왔기 때문에 Bob made me bring a map. 그럼 이 경우에 지도를 가지고 있는 중인 나를 시키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 bringing의 ing 형태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뭐 이번에는 지각 아니 뭐야 사역 동사니까 이번엔 이게 안 되죠. 지금 뭐를 먼저 쓴 거야 지금 능동태를 먼저 쓴 거죠. 밥이 나에게 시켰습니다. bring a map 하라.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시 과거 시제 받았다. 뭐 하라는 것을 지도 가져오라. 는 것을 누구에 의해? 밥에 의해. 그럼 내가 과거 시제 지시 받았다. I was made. 내가 지시 받은 거죠.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 22명? 25명? 오케이. 뭐 하라는 거? To bring a 맵. 그러니까 아까는 bring a map이 될 수밖에 없죠. 얘가 사역 동사니까 이 목적어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해야 된다는 게 주요 문법이었는데, 근데 더 이상 아니니까 to bring a map 다시 to를 붙이는 거죠. 그럼 누구에 의해서 행위자 by Bob. I was made. 내가 지시받았습니다. to bring a map 하라는 것을 누구에 의해? Bob에 의해. 날씨가 좀 켜니까 덥고 뜨니까 춥고 이런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껴봤겠지만 수동태라는 파트를 깊게 파고 우리가 오형식까지 다 했기 때문에 오형식까지 들어가면 조금 해야 될게좀 많이 있어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봤던 것들은 뭐 삼형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다뤘던 내용은 삼형식까지의 수동태를 주로 다뤘습니다. 근데 우린 거기에서 뭐까지 갔느냐? 사형식의 수동태와 오형식의 수동태까지 살펴보았고요. 오케이. 그러면 그다음 파트.
by 이외의 거. 이거는 뭐라고 수업할 때 얘기했었느냐? 그냥 수고로 외워야 된다라고 했고요. 오케이.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 누구누구에게 잘 알려져 있다가 뭐였더라? 누구누구에게 잘 알려져 있다. be known to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뭐로 만들어 재료를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뭐뭐로 만들어지다라는 표현 중에서 형태만 바뀌는 건 be made of였죠. 그 다음에 어떤 성질까지 바뀌 재료의 성질을 바꾸면서 뭘 만드는 건 be made from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disappoint의 뜻이 뭐였어? disappoint, satisfy, surprise. surprise 놀라게 하다, disappoint 실망시키다, satisfy 만족시키다였는데 이걸 수동태 했을 때 뭐뭐에 만족되다, 뭐뭐에 실망하다, 뭐뭐에 놀라다 할 때 전부 다 전치사 at 썼습니다. be disappointed at, be satisfied with, 그 다음에 be surprised at. 전치사들 외워야 됩니다. 그냥 뭐뭐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외워야 할 수거들이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에 알맞는 전치사를 써라 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the south fall. 그 south fall이 뭐든가요? south fall 남극점이죠. 그쵸? 오케이. 남극점이 is cover. cover의 뜻이 뭐하다예요? cover의 뜻이 덥다인데 남극점이 덥겠어, 덮여있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수동태로 하고 그 다음에 얼음으로 하면 be covered with이죠.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뭐한다, 얼음이 뭐하고 무슨 시제 뭐하고 있다, 현재 시제 덮고 있는 거죠. 그럼 얼음이 덮고 있습니다. 아이스가 뭐한다, 아이스가 covers 한다, 무엇을 더 south pole을 ice covers the south pole 이었던 능동태를 바꾸니까 the south pole is covered with by가 아니고 ice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be covered with. 한국 사람들은 전치사를 쓰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은 be covered with 이러면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be known은 뒤에 올 수 있는 게 뭐로 이거 여러 가지였죠. 전치사가 내용에 따라서 알맞는 전치사를 써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유명하다라고 얘기했죠. 잘 알려져 있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 에게니까 여기 들어갈 거는 뭐겠어요? be known to죠. be known to 누구누구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this story is well known to every student. 이 이야기는 모든 학생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럼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뭐 한다요? 누가 뭐 한다? 누가 무슨 시제 뭐 한다요? 모든 학생들이 현재 시제 알고 있다. 무엇을 이 이야기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모든 학생들이 현재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every student now every student, every는 단수 취급하니까 every student knows this story.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다는 능동태죠. 무엇을 이 이야기를 능동태의 목적어를 수동태로 바꾸는 것이 수동태고 this story is known to, known by every student가 아니고 known to, be known to다. 이강아. 너 그렇게 내가 진짜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네 머리 좋은 걸로 뭐 어떻게 점수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 내가 진짜 뭐 고등학교 가서 너 후회 같은 거 뭐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뭐 그걸 가지고 네가 후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공부해서 일단 문법은 끝내지는 못해.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나의 남자 형제가 관심을 갖고 있죠. 뭐 이건 많이 외웠던 be interested in이죠. 나의 남자 형제는 wildflower 하면 야생화죠. 야생화. 나의 남자 형제 야생화에 관심 있다. 그럼 이거 하면서 interest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interest의 뜻이 뭐라 했어요? 관심.
관심을 갖게 만들다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관심 갖게 만든다? 야생화가 관심을 갖게 만든다. 누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야생화들이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Wild flowers가 뭐 한다? Interest를 한다. 누구를? My brother를. 야생꽃이 관심 갖게 만듭니다. 누구를? My brother를 수동태로 바꿨더니 My brother 현재 시제니까 My brother is interested by wild가 아니고 be interested in wildflowers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메리의 뜻이 뭐예요? 메리의 뜻이 결혼하다죠? 오케이. 그러면 나의 딸이 결혼 당했다. 이탈리아 요리사에게 말이죠. 뭐 이건 좀 이상합니다. 뭐 결혼하는 건 상호적이니까 결혼 이 내용은 그냥 이 부분을 뭐로 바꿔도 되느냐? My daughter가 시제 과거에 결혼했다면 My daughter가 뭐했다? Married 했다. 그다음에 누구 누구와 결혼하다. 전치사 with 써요 안 써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상 이거 굳이 뭐 an Italian cook, married my daughter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내 딸이 이탈리아 요리사에게 요리 뭐 결혼 당했으면 사실은 내 딸이 결혼했다라고 해도 되니까 My daughter married an Italian cook 해도 되고요. 뭐 an Italian cook married my daughter 해도 되고요. 어쨌든 married를 가지고 수동태로 표현하면 수고가 be married to라는 거. 누구누구에게 결혼하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색한 부분. Butter is made of milk. 무슨 얘기하고 싶습니까? 오케이. 우리 배우는 수동태 배우는 사람답게 수동태 느낌 들게 버터는 우유로 만들어진다. 그쵸. 이 얘기하고 싶겠죠.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of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는데 from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다. 오케이. 그래서 뭐를 재료로 밀크를 재료로 버터를 만드는 것은 형태만 바뀌는 거야? 아니면 화학적인 어떤 변화도 생기는 거야? 화학적 변화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From. Be made from 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우유는 뭐가 화학적 변화야? 버터는 우유에서 뭐, 어떤 성분을 위주로 남겨둔 거야? 뭐 우리가 우유가 뭐 완전 식품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탄단지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과 뭐 소화 다 배웠잖아. 그렇죠? 우유엔 탄단지가 다 들어있단 말이죠. 웬만하게 그중에는 뭐 탄수화물 좀 적고 단백질과 지방이 특히 많이 들어있죠. 탄수화물 우리가 밥을 통해서 공급받으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얘가 이걸로 바뀔 때는 뭐를 위주로 남겨놓는 거다? 지방을 위주로 남겨놓는 게 버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적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또 우유로 만드는 것 중에 대표적인 식품이 버터만 있는 건 아니죠. 또 뭐도 있습니까? 요거트도 있죠. 그렇죠. 또 치즈도 있죠. 치즈. 치즈는 버터하고 정반대로 만드는 거예요. 정반대 방식으로. 그럼 치즈는 우유 속에 뭐를 위주로 남겨놓는 거야? 단백질을 위주로 남겨놓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쨌든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be made from이라는 거. 그럼 be made of는 어떨 때 써요? 예를 들어서 뭐 책상 나무를 재료로 뭐 책상 만들고 이런 거. 저 예를 들어 나무로 책상을 만든다고 해서 뭐 원래 나무였던 게 나무가 아니고 뭐 딴 게 되는 거 뭐 강철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뭘 쓴다? be made of를 쓴다 그런 경우에. 됐습니까? 뭐 돌로 조각상을 만들다 이런 거. 그러니까 돌로 조각상 만들었는데 조각상이 뭐 더 이상 돌이 아니고 뭐 쇳덩어리가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be made of를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 satisfied to my grade. 뭔 얘기하고 싶은 거 같아 이거? 난 내 성적에 만족한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럼 뭐뭐에 만족하다는 뭐라 그랬어요? Be satisfied with이라고 했죠. 외우라고 했죠. 그리고 satisfy의 뜻도 중요한데 satisfy의 뜻은 뭐예요? 만족시키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동태 하니까 나는 만족하는 걸 당했으니까 난 만족한다가 되는 거고,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쓰는 거고, 그럼 satisfying은 무슨 뜻이겠어요? satisfy가 만족시키다면 satisfying의 뜻은 만족시키는, 만족스러운. 그래서 my grade is satisfying, so I am satisfied with my grade. 그래서 이런 수고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외워요? 반복하세요. Be satisfied 생각날 때마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뭐 학교 수업에서 이런 거안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보죠. 이런 문법 파트는. 근데 좀 이따 곧 나오게 될 겁니다. 학교 교과서에. 그러니까 미리 초벌로 여러분 만나보는 거고요. 한번 외워놓고 또 학교에서 할때또 외우고 해야지 잘 기억되겠죠. Be satisfied with, be disappointed at, be surprised at, be known to, be known as. 이런 것들. Be covered with, be filled with. 이런 것들. 그 다음에 holiday sale이 뭐겠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미국에서 많이 하고요. 크리스마스쯤에 하는 저 대폭 할인을 보고 홀리데이 세일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 크리스마스 때뭐 선물 많이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때 세일하면 좋겠죠. 자, The store is filled of toys for the holiday sale. 그래서 그 가게가 뭐 되어져 있었답니까? 채워져 있었대죠. Fill의 뜻이 뭐예요? 채우다죠. 그럼 가게가 채워요, 채워져요, 채워지는 거죠. 가게가 채워져 있다. 뭐로? 장난감들로. 장난감은 장난감인데 뭐를 위한 장난감? 홀리데이 세일을 위한 장난감으로 장난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뭐뭐로 가득 채워지다는 수거는 뭐예요? Be filled with이죠. The store was filled with toys for the holiday sale. 그 다음에 they were disappointed of the result of the game. 그들이 뭐 했답니까? 그들이 실망했대죠. 뭐에 실망했답니까? 뭐의 결과? 그렇죠. 그 시합의 결과에 실망했다. 그럼 뭐뭐에 실망하다? Be disappointed at이죠. Be disappointed at. Be filled with. Be satisfied with. Be made of, be made from. 됐습니까? 그러면 disappointed의 뜻은 뭐고? 실망하니죠, 그쵸? 그럼 disappointed의 뜻은 뭐겠어요? 실망시키다겠죠? 그럼 disappointing은 뭐예요? 실망시키는. 그러니까 뭐 때문에 disappointing한 result 때문에 실망시키는 결과 때문에 we were disappointed. 우린 실망했다. at the result 그 결과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1 때 주로 be interested in 이런 거 외웠듯이 be satisfied with, be disappointed at, be surprised at, be filled with, be covered with. 됐습니까? be known to, be known as, be known for. 외워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 이 상자는 꽃으로 가득하다. 무슨 시제인 것 같아요? 현재 시제. 그러면, this box This box is will filled with flowers. This box is filled with flowers. Flowers fill this box. 능동태로 바꾸면, 꽃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 상자가 채워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의 건강에 대해서, 누가, 나는 무엇에 대해 그의 건강에 대해서 뭐 한다? 걱정한다. 시제가 현재니까 나는 걱정합니다. I worried. More he says about his health. Be worried about 시도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Be worried about, be filled with.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그 소식에 놀랐다. 무슨 시제인 것 같아요? 과거 시제니까 she was surprised, be surprised at the news 하면 되겠죠. be surprised at, be worried about, be filled with. she was surprised at the news.
그래서 the news surprised her. 뉴스가 그녀를 놀라게 했다. 무슨 뉴스? 어떤 뉴스길래? 어떤 뉴스길래 그녀가 surprised 되었어? 어떤 뉴스라서 surprising 뉴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장난감은 나무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시제가 뭐겠어요? 시제가 과거. 그렇죠. 당연히 과거라 해야죠. 과거에 만들어져야지 지금 갖고 놀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장난감이 이 장난감에 뭐가 뭐란 얘기야? 재료가 나무란 얘기죠. 그러면 어떤 장난감을 나무로 만들면 그 장난감의 재료인 나무는 나무가 아닌 뭔가 다른 걸로 바뀝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형태만 바뀐 거야? 화학적인 변화도 겪은 거야? 형태만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뭐 써야 되는 거야? Be made of를 써야 되니까 This toy was made of woo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산은 눈으로 덮여 있다. 무슨 시제인 것 같아? 현재죠? 그렇죠. 덮여 있었다가 아니까. 그러면 더 누가 더 마운틴이 is 더 마운틴 is covered be covered with snow 하면 되겠죠. The mountain is covered with snow. 그 산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그녀는 왜 그녀의 미모 때문에 어떻다? 유명하다. 시제는 현재죠. 그러면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는 뭐였어? 유명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이유. 그래서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뭐뭐로 유명하다는 뭐였어요? Be famous for. Be 여기 famous가 형용사임 수동태입니까? Be known for죠. 그러니까 be known for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Be known for 누구 누구에게 유명하다. Be known to. 그 다음에 하나 더 알려줬는데 거기 두 개밖에 없는데 이것도 알아둬야 된다 그러면서 뭐뭐로서 유명하다. Be known as 였죠. 됐습니까? 어떤 자격으로서 유명하다 할 때 be known as. 뭐 때문에 유명하면 be known for.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면 be known to. 그럼 시제가 현재니까 그녀가 아는 행동을 당했으니까 알려지는 거죠. She is known for her for her face입니까? 오케이. 이 단어는 여러분들 지나간 수험에서 나왔던 단어죠. 엄청난 미모의 여성이 뭐였어? A woman of great beauty 할 때 나왔던 그 beauty죠. For her beauty. She is known for her beauty.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와. Why is she known? Why is she known? 왜 유명합니까?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she known for? What is she famous for? Be known for 같은 말이 뭐예요? Be famous for 하고 내용상 비슷하죠. 똑같진 않지만.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럼 계속해서 포커스 30. 그래서 다음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서 알맞은 형태로 쓰라고 했는데요. 자, 현재 시제로 하라고 했어요. 자, 꿀이 만들겠어? 만들어지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자, grow의 뜻이 무슨 뜻도 있지만 자라다란 뜻도 있지만 뭐하다란 뜻도 있어? 재배하다라는 뜻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꽃이 재배하겠어? 재배되겠어? 재배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과목이죠. 과목. 과목이나 주제라는 뜻인데. 그러면 과목이 공부를 하겠어? 공부 당하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겠어? 필요되겠어? 지금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것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자, make honey 됩니까? 돼요.
make honey 되죠. grow flowers 됩니까? 네. 그 다음에 study many subjects 됩니까? study many subjects 많은 과목 공부하다 됩니까? 되죠. 네. need money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있는 이 동사들이 방금 얘기했던 이 녀석들을 무슨 어로서 가지는 게 정상이야? 목적어로서 가지는 게 정상인데 이게 지금 주어 자리에 있죠. 그걸 보고 허니하고 메이크를 보고 무슨 관계라고 한다? 전부 다 무슨 관계? 주어와 동사가 뭐의 관계? 수동의 관계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하고 싶으면 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수동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꿀은 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거 무슨 시제로 해야 된다? 팩트니까 현재 시제니까. 오케이. 허니 안만 길어봤자. 허니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honey is made by bees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많은 꽃들이 나의 엄마에 의해 재배되어진다니까 many flowers are grown by my mom 하면 되겠죠. 많은 꽃들이 나의 엄마에 의해서 재배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많은 과목들이 학습되어진다. Many subjects 한번 길어봐서 되니까 Many subjects are studied by Korean students. 한국 학생들에 의해서. 한국 학생들이 study를 해요? study를 당해요? study를 해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됐으니까 by를 해서 행위자의 형태로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많은 돈이 필요되어진다. 요구된다 하면 되겠죠. 많은 돈이 요구됩니다. A lot of money is needed. 뭐 하기 위하여? To buy the refrigerator. 그 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하여. 그 냉장고 구입하려면 많은 돈이 요구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능동태로 바꿀 수 있는 건 몇 개가 있어요? 능동태. 세 개가 있죠? 그래서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뭐한다? 비즈가 뭐한다? 메이크한다. 무엇을? 허니를. 비즈 메이크 허니를 바꿨더니 허니 is made by 비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능동태로 보면 마이 맘이 뭐한다? 마이 맘이 뭐한다? 그로우즈 한다. 무엇을? many flowers. my mom grows many flowers가 수동태 되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코리안 스튜던츠가 뭐한다? 코리안 스튜던츠가 뭐한다? study 한다. 무엇을? many subjects를. Korean students study many subjects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to buy the refrigerator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거 뭐, to 부정사의 무준용법, 의도를 나타내는 무준용법이죠. 뭐 하려고 필요한데, 그 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요구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밑줄 걸어. Sugar is sold. Where? At that store. By whom? By them. 그래서 누가 뭐 한답니까? 오케이. 이 정도면 이제 주말 보강 각이죠. 오케이. 어디서가 뭐이죠? 어디서? 저 가게에서? 누구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그럼 생략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오케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토막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도록 뭐 얘를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저 가게에서 설탕이 판매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2번 English is spoken by whom? by people where? in Canada. 영어가 사용된다.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어느 동네에서? 캐나다에서. 좀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은 어디예요? 영어가 사용된다. 사람들에 의해서 캐나다에서 중에서 특별한 정보가 없는 건 뭐? By people. 그렇죠. 당연히 개들에 의해서 영어가 사용되겠습니까? 캐나다 사는 개들은 영어해? 사람들이 하겠지.
by people 생략할 수 있는 거죠. English is spoken in Canada. The rice is eaten by people in Asia. 누가 뭐 된답니까? 쌀이 섭취된대죠.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어느 동네에서? 인 아시아에서 에이지아, 아시아에서. 그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게 뭐야? 저 당연히 사람들이 먹겠죠. 물론 저 쥐도 몰래 먹겠지만, 아시아의 주식은 쌀이다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거죠. Mike was killed in the war by someone. 누가 뭐 했답니까? 마이크가 죽였다. 마이크가 죽였습니까? 마이크가 죽여졌다. 헤이, 살해당했다 이 말이죠. Where? 또는 when? 전쟁에서 이 말이죠. 전쟁에서, in the war. 누구에 의해서? 아이 사망.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마이크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전쟁 때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정보를 답지 않고 있는 토마가 뭐? 아이 사망. 오케이. 그래서 1, 2, 3 생략하는 이유 똑같고, 그 다음에 4도 생략할 수 있지만 이유는 좀 다르죠. 1, 2, 3에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해서, 사람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4번에 by someone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뭐? 유자가 불리면서 그렇죠. 누군지 모른데 굳이 쓸 필요가 없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라. Many people buy her book. 누가 뭐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산다. 무엇을? 그녀의 책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시제에 산대요? 현재 시제요. 그렇죠. 현재 산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뭐 되어진다? 그녀의 책이 사진다. 구입된다. 무슨 시제 구입된다? 현재 시제. 누구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그래서 그녀의 책이 현재 구입됩니다. Her book is bought. 구입된다. 누구에 의해서? By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좀 괜찮아? 대답이 없구만. 30분만 참아. 오케이. Chinese people drink. 누가 뭐 한다? Chinese people은 중국인들은 마신다. 목적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목적어가 주어가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What에 대한, What이나 Whom에 대한, 무엇을, 차를. 그러면 중국인들이 차를 마시는데 무슨 시제 마셔요? 현재 시제 마시죠. 그러면 차가 무슨 시제 마셔진다? 현재 시제 마셔진다. 누구에 의해서? 중국인들에 의해서. 그러면 차가 현재 마셔집니다. T 안 만져봤자 is니까 T is drink. by drink, drank by Chinese people. Tea is drunk by Chinese people. 차가 마셔집니다. 섭취됩니다. 중국인들에 의해서. 그 다음, Miss Bean raises. raise의 뜻이 뭐예요? raises two children. raise. 뭐 하다? Raise your hand. 뭔 뜻이야? 손들어. Raise two children. 뭐겠어? 두 명의 자녀를 기르다. 뭐 힘자랑했어? 어? Raise 들다란 뜻도 있고 뭐 기르다란 뜻도 있고 양육하다. 그러면 빈 아줌마가 자녀 두 명을 두 명의 아이들을 기릅니다. 됐습니까? 무슨 시제 길러요? 현재 시제 기르죠. 그러면 두 명의 아이들이 무슨 시제 뭐 되어진다? 현재 길러진다. 누구에 의해서? 빈 부인에 의해서. 그러면 두 명의 아이들이 현재 길러집니다. Two children. 두 children are raised. 두 명의 아이가 길러집니다. 양육됩니다. By Miss Bean. 빈 부인에 의해서.
The police got caught at the. 누가 뭐 했다? 경찰이 잡았죠. 뭐를 the thief. 그 도둑을 잡았죠. 예, 경찰이 무슨 시제 잡았어요? 과거 시제 잡았죠. 그럼 도둑이 과거 시제 잡혔다. 누구에 의해서? 그 경찰에 의해서. 그럼 그 도둑이 과거에 붙잡혔습니다. By the police. The thief was caught by the police. 가장 기본되는 사명, 전부 다 사명식이고, 전부 쓸데없는 when, where, how, why, 하도 없는 정말 깔끔한, 필요한 것만 딱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동태인데 능동태로 바꿔라. Did already used. 누가 뭐 한답니까? 누가 언제 뭐 한답니까? 인터넷이 사용된다. 언제? 팩트니까. 현재 누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면 누가 언제 뭐 한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시제 뭐 한다? 현재 사용한다. 그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무엇을? 두고 봐라. 여기 전부 다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이 돼. 능동태에 뭐가 있어야지 수동태 만들 수 있어?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 현재 사용합니다. Many people이 뭐 한다? Use 한다. 무엇을? The 인터넷을. Many people use the internet. The internet is used by many people. 그 다음에 the store was built. 누가 언제 뭐 했답니까? The store 당근 한 점이 지어졌다. 내가 언제란 말 먼저 뭐 쓸데없이 붙이냐? 과거에 지어졌대죠. 누구에 의해서? 그 노동자들에 의해서, 워커들에 의해서. 그럼 누가 무슨 시제 뭐 했다? 과거 시제 건설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차례. 또 와시죠. 계속해서 목적어 오면 능동태 바꿀 거니까. 그러면 누가 더 워커즈가 뭐 했다? 빌트했다. 빌트에 두 번째 함도 했죠. 더 워커즈가 빌트했다. 무엇을 더 스토어를. 더 스토어 워즈 빌트 바이 더 워커즈. He is respected. 그가 언제 뭐 한답니까? 오케이. 누구에 의해?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품에 대한 대답. 목적어 계속 오면 되겠죠. 누가? Everybody. Everybody가 무슨 시제에 뭐 하니까? 현재 시제에 공통용하니까? Everybody. Respect. 오케이. 드디어 했어? Respect. 누구를? Him. Everybody respects him. He is respected by everybody. 다음, The opera house is visited. 이거 뭐, 대문자 아니고 고유명사고, 이거 어느 동네에 있는 거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있죠.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가 뭐 한다? 잘한다. 오케이. 뭐, 니들이 뭐, 고등 분야? 고등 부분 내가 그렇게 해석해서 놔둔다. 방문 받는 데죠. 오페라 하우스가 비짓을 당해. 누구에 의해? By people around the world. 어떤 누구에 의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내가 이걸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쵸?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했다는 얘기는 얘가 얘를 따라 다녀야 되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뭐 한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 방문한다 하면 되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방문한다.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하면 되겠죠.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돼? 누가? People around the world가 무슨 시제 방문하니까? 그래서 they visit 하면 되겠죠. People around the world visit. 그 what에 대한 대답, the opera house. 오케이. 근데 요거 대신에 뭘쓸 수도 있느냐. 전 세계 사람들이 오페라 하우스로
간다 이래도 되죠. 그럼 얘 대신에 뭘 써도 돼? People around the world go to the opera house 이래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빚이질 때는 뭐로 바꿔 쓸수 있지만 이렇게 수동태로 바꿔 쓸수 있죠. 왜? 뭐에 대한 대답이고 뭐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뭐예요? 목적어죠. 근데 to the opera hous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럼 얘가 목적어를 가지지 못하는 무슨 동사라서? 자동사라서 이거는 수동태로 못 바꾸는 거죠.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까? 뭐, the opera house is gone to by people around the world. 이런 건 없어요. 승민이 막 사투를 벌리고 있다. 씨. 아, 오늘 끝내야 되는데. 승민아. 가세요. 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 이런 표정이네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 며칠 남았냐? 41일 남았네. 뭐 시간을 줘도 숙제도 안 해오는데 뭐 내가 뭐 굳이 숙제 해오기를 기다릴 이유가 있나? 그냥 주입식으로 쭉 수업하고 말아야지. 너? 아니 뭐. 뭐꼭 너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베이크의 뜻이 뭐예요? 베이크의 뜻이 뭐예요? 굽다죠. 그럼 케이크가 베이크를 하겠어? 당하겠어? 그래서 오케이, 윌이 왔으니까 저 케이크 약간의 케이크가 굽힐 것이다니까. Some cakes will be baked for her by me. 뭐 이런 거 생각했다고 볼수 있겠죠? 약간의 케이크가 그녀를 위해서 뭐 되어질 것이다? 굽혀질 것이다. 그럼 by me 했으니까 그것도 해줘야죠. 누가 뭐할 거다? 무엇을 왜 하면 되겠죠? 네. 누가 뭐할 거래? 내가 뭐할 거래요? 아이. 내가 베이크 할 거래요. 내가 베이크 하는 거야. 내가 베이크 당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Some cakes. 그 다음에 Why에 대한 대답? For her. 하면 되겠죠. I'll bake some cakes for her. Some cakes will be baked. 뭐 있는 뭐?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죠. 미래 시제가 will be pp. 되어질 것이다. will be baked. 구워질 것이다. 그 다음에 you should be put 둘 중에 뭐예요? you should be put 그래서 네가 뭐 되어져야만 한다? 놓여져야만 한다 이 말이죠. 네가 놓여져야만 누가 너를 이렇게 들고 와서 갖다 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you should 당연히 you should push이지요. 이렇게 you가 put 하는 거야. you가 put 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you should put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있네요? 그럼 그걸로 해줘야지. 그걸로 해주세요. 자, 이거 your glasses는 put에 무슨 어니까? 목적어니까.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할수 있죠. 그래서 누가 Your glasses가 네 안경이 놓아야 돼, 놓여야만 돼. 그러면 네 안경이 놓여야만 한다. 어디에 누구에 의해 하면 되겠네. 네 안경이 놓여져야만 한다는 뭐예요? Your glasses. 네. Where? Here. By you. 이게 수동태죠. 놓여져야만 한다. Should be put. 놓아야만 한다. Should put. 됐습니까? Your glasses should be put here. 네 안경이 여기에 놓여 있어야만 돼. 너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Parcel은 소포죠, 소포.
오케이. 그러면 파3 샌드를 하겠어? 샌드를 당하겠어? 소포가 보내겠어? 보내지겠어? 보내줘요. 오케이. This person must be sent. 보내줘야만 한다. Must be sent right now by you. Right now는 지금 당장이죠. 이 소포는 must be sent. 보내줘야만 돼. 지금 당장.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Right now는 by you. 그럼 by you 했으니까. 누가 뭐 한다, 무엇을 언제 하면 되겠죠? 그럼 누가 뭐 한다? 너가 수련다. 그래서 뭐라고 쓸까? 유 머스트 이라는 버스터 맞아요. 오케이, 네가 샌드 하는 거야? 샌드 당하는 거야? 네가 보내야만 한다. What? When? 이 소포를 지금 당장을 바꿨더니 This parcel must be sent right now by you 한다고요. 조동사 있는 수동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능동태였습니다. 함정 문제. 네가 놓아야만 한다. You should put. 이 소포는 보내줘야만 한다. 케이크가 구워질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번엔 알맞은 형태로 집어넣으란 얘긴데요. 뭐 그에 의하여가 보이고 그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보이네요. 그럼 그 계획이 그에 의해서 뭐겠어? 그 메인은 뭐뭐 될지도 모른다겠죠. 그 계획이 뭐 될지도 모른다겠어. 누구에 의해서? 그래서 그럼 그 계획이 바뀔지도 몰라요. 더 플랜 메이 비 체인지드 바이 힘. 그러면 이거 히로도 시작해줘야죠. 행위자 있으니까 누가 뭐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이건 필요 없네. 히 메이 그니까 바꿀 수도 있다가 됐네요. 그럼 the plan. He may change the plan. 그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계획을. The plan may be changed by him. 됐습니까? May be PP. 부동사 be PP. Should be PP. 되어져야만 한다. May be PP. 되어질 수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사진이 뭐 되어졌다? Last year에 있었던 거,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니까 시제는 과거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사진이 작년에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 보면 더 뷰티풀 포토 워즈. 그렇죠. 워즈. 아, 그러면 투기예요. Taken by me last year.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진이 작년에 나에 의해 찍혔다. 그럼 이거를 바꾸면 누가 뭐 했다? 무엇을 언제 하면 되겠죠? 누가 뭐 했대요? I took the beautiful photo last year. year 하면 되겠죠. The beautiful photo 여기다 넣으면 안 돼. I took the beautiful photo last year. 이렇게 하면 시제가 과거인 능동태인데 the beautiful photo was taken 하니까 과거에 찍혔다는 과거 시제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room in 30 minutes 몇분 후에?
30분 후에 주겠죠. 그럼 그 방이 뭐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my room will be cleaned in 30 minutes by me. 그 방이 나의 방이 나에 의해서 30분 후에 청소될 것입니다. by me 했으니까 그거 해주세요. 누가 뭐할 것이다, 무엇을 얼마 후에 하면 되겠죠? 누가 뭐할 거래요? I will I clean what? My room in 30 minutes. 내가 그방 청소할 거야. 그럼 my room will be cleaned in 30 minutes by me. 다음, you should dry your pants. 누가 뭐 한대요? 너의 바지를 말려야 넌 말려야만 한다. What? 오케이, 동사 뒤에 what 있으니까 그 your pants가 dry 하는 거야, dry 당하는 거야. dry 당할 녀석이 뒤에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능동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네 바지가 뭐 한다? 누구에 의해 하면 되겠죠? 그러면 네 바지가 뭐 한답니까? 말려 줘야만 한다니까. your pants should be dried by you. 왜? 뭐? Your pants should be dried by you. 그 다음에 he can train the elephant. He can train. 그가 뭐할수 있다? 그가 훈련시킬 수 있다. 또 뭐에 대한 대답? 또? What? 있습니까? 또 목적어 나왔고 능동태죠? 그러면 그 코끼리들이 뭐 한다? 훈련될 수 있다. 그 코끼리들이 훈련되어질 수 있다. The elephant. The elephant can be trained. Trained. 누구에 의해? By him. 되겠죠. The elephant can be trained by him. 그다음에 my brother carried the big box. 누가 뭐 했대? my brother가 캐리 했대요. 뭐에 대한 대답? 또 what? 목적어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my brother가 무슨 시제에 캐리했어? 그러면 더 상자들이 무슨 시제에 뭐 당해야 돼? 과거 시제에 캐리를 당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커다란 상자들이 과거에 옮겨졌다 하고 싶으면 the big boxes 빅박스에 By my brother. 과거니까 과거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고쳐라. This work must is finished by tomorrow. 누가 뭐 한답니까? 이 일은? 에? 끝나야만 한다. 그렇죠. 마무리되어야만 한다. 내일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must be finished by tomorrow by you. 이거 by tomorrow라고 해서 이게 행위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내일까지야, 이건. 됐습니까? 그럼 by you 했으니까 그거 해줘야죠. 누가 뭐 한다, 무엇을 언제까지 하면 되겠죠? 누가 뭐 한대요? You must finish what? This one. This work by when? By By tomorrow. tomorrow. You must finish this work by tomorrow. This work must be finished by tomorrow by you. 있습니까? 그 다음에 the math problem will solve by me. 누가 뭐 한대요? 정말 희한한 판타지 소설에서나 나올 만한 내용이죠? 누가 뭐 한대요? 그 매스의 문제가 그 수학 문제가 풀었다. 풀 것이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수학 문제가 풀어요. 뭘 수학 문제가 국어 문제를 풉니까? 오케이. 그래서 problem은 solve에 주어야 목적어야. 근데 지금 문제가 풀고 있는 거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럼 당연히 수학 문제가 풀릴 것이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수학 문제가 풀릴 것이다 하고 싶으면 will be solved by me 해야 되겠죠. The math problem will be solved by me.
will be PP. 그래서 해결된이 와야 되겠죠. 해결당한이라는 형태가 와야 되겠죠. 그 앞에 be를 붙여서 해결된다가 되는 거고, will을 붙이니까 해결될 것이다. 그럼 by me 있으니까 누가 뭐 한다, 무엇을 하면 되겠죠. 누가 뭐 한대요? The old man, 정신 차리시고요. I will solve the I will solve the math problem을 수동태로 바꾸니까 the math problem will be solved by me. 그 다음에 the old man was helping by Amy. 그래서 할배가 도와줬다. 돕고 있는 중이었죠. 할아버지께서 도와주고 있는 중이었다 해놓고 갑자기 에이미의 의하여래. 그치? 그러면 이 문장을 바르게 고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의 뜻은 각각 다르죠. 일단 첫 번째 방법,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안 배웠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이러면 할아버지가 뭐하고 계신 중이었다? 돕고 있는 중이었다. 올드맨이 헬프를 하는 거야, 헬프를 당하는 거야. 그쵸. 누구에 의해? 아, 참참, 미안. 누구를? 에이미를.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보고 동명사라 그래, 현재 분사라 그래. 현재 분사라 그러죠. 현재 분사를 보고 선생님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런 말 어려우니까. 무슨 뜻이다? 헬프의 뜻이 뭐였는데? 돕다였는데? ing 돼서 돕는. 하는이죠. 근데 이 여기에 있는 피니시드라, 비피니시드라든지 비솔브드를 보고 얘들을 보고는 뭐라 그래? 문법 명칭이 뭐예요? 뭐 PP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그래? 똑같이 무슨 글자가 붙어 있어? 분사는 뭐가 뭐된 건데? 동사가 형용사 된 건데 현재 분사 ing형은 능동적인 형용사고 행동을 하는이고 ed형은 뭐 바뀐 무슨 시다? 그렇죠. 입장 바뀐 수동적 형용사가 됐습니까?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의 이 과의 제목이 뭐니까? 수동태니까 이렇게 고치라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the old man was helped by Amy. Amy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었다. 그럼 by Amy라는 행위자가 있으니까 누가 무슨 시제 뭐 했다? 누구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Amy가 helped whom? The old man. 이거를 바꿨더니 the old man was helped by Amy가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오늘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뭐 숙제 검사는 못했지만 하고들 계시죠. 그래서 수업 본격적으로 7과 수업 들어가는 것까지 단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테니까 단어 학습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넵. 예.